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빠밤. 아,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방송 불가도 괜찮아요? 아,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제가 막 큰 거 하나 터뜨렸으면 좋겠죠. 지금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여성스러운 프로듀스 101 친구들의 낱낱이 파헤치지 않을까. 저는 놀랬던 친구가 있어요. 결경이가 생긴 것처럼 행동 안 해서 비밀 같은 느낌. 하나가 되게 생얼로 많이 다니더라고요. 생얼로 많이 다닌다고 많이 혼나는데. 나 생얼이란 말이야. 생얼이도 이 정도로 예뻐요. 아니. 차와 생얼 똑같아요. 화장 안 하는 거 더 예뻐요. 설마 100 한 명 중에 비기 얼굴 나갈까라는 생각에 안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감성 건데 깜짝깜짝 놀래요. 나영이가 그렇게 무표정하고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나영이가 밝고 활발한 모습도 많이 비춰줬으면 좋겠어. 그건 놓고 벤트 하면 안 될까? 좀 너무 올드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저 제가 봤을 때 여기 나오면 나 얘기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Make some noise! 거의 섞이시네요, 이제. 나이 많은 독당에 와가지고서는 회사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89년생 28살이에요. 짜증 났을 때 못생겼어. 혹시 발치기니?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니고요. 87도 그냥 87이 아니라는 소리가 있어요. 왜 그랬니, 인선? 인선 언니? 뭐 합숙하면은 로고에 못 보고에 다 보는데요. 저희끼리 할 게 없다 보니까 되게 가까지것들을 하거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럼 언니 제가 이렇게 해도 돼요? 언니 이렇게 해줘요. 하! 화면이 아주 여유명이 나오고 있어요. 언니! 사실 저희 숙소에서 음식물 반입 금지인데 캐리 말해 진짜 먹을 것만 잔뜩 써요. 간식 타임. 또 하디슈 댄스 브레이크에서 제가 옷을 올리는 게 그렇게 야할 줄 몰랐어요. 노린 거 아니에요? 노린 거 아니에요. 노렸으면 벗었을 수도 있어요. 저. 벗었을 수도 있어요. 저. 그냥 제작진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해도 되는가요? 요즘 제작진분들 자막 이상해요. 해피페이스 분량이 너무 없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아이가로보이가 나왔다면 저희 회사 아이들이 반 정도는 아직 살아있지 않을까. 제가 방송 분량이 아주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제 팬분들이 잘 찾아내시더라고요. 딱 한마디 한 게 입맛이 없어진다 이 한마디였거든요. 입맛이 없어진다. 저도 방송에서 제 목소리가 나왔는데 너무 놀랐어요. A에서 B로 내려가는데 저만 안 나왔잖아요. 소미가 들어왔을 때 제가 이미 들어와 있더라고요. B반에. 문 한번 열고 들어오는 게 뭐가 있나요? 정말 제작진분들이랑 싸웠냐는 얘기도 많은데 그 저 보컬이라는 얘기 한마디라도 좀 해주시지. 래퍼인 줄 알겠어요. 어떻게 한번 내가 랩할 줄 몰랐지? 저 보컬이에요. 처음이라 말을 너무 많이 해. 누가 제일 야속하던가요? 비님. 싸우러 갈래요? 싸우는 건 조금 그렇고. 아이러니 센터는 세정이가 아니고 저예요, 여러분. 첫 포지션, 박하이. 오! 세정이, 말도 안 돼, 아이러니. 저희는 센터가
이렇게 술을 쓴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그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닌데 계속 엠넷 딸은 아닙니다. 아 그리고 안준영 PD님 아직 결혼도 안 하셨어요. 정말 아니에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